소중한 우리 레나에게 사랑하는 레나야 생일 축하해요. 우리 예쁜 레나가 어느새 18살이 되었네요. 할머니는 얼굴도 마음도 고운 우리 레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우리 레나의 꿈은 무엇일까요? 할머니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. 그렇게 간절히 되고 싶던 선생님이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. 꿈이란 그런 것이에요. 할머니는 우리 레나도 원하는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. 또한 우리 소중한 레나가 아빠 엄마와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. 소중한 레나야 사랑해요. 2022년 1월 6일 아침에 서울에서 할머니가.